예, 보죠. A little reflection might have reminded me that my own talk was nobler than theirs. 디엔을 일단 찾아야 되겠죠. 오늘은 그 주어 시그널 마지막입니다. 주어 시그널 마지막 기타 잡동사니 이제 잡다하게 다 모아둔 거죠. Reflection 이제 reflection. Reflection은 careful thought about something. 곰곰이 생각하는 곰곰이 생각하다. 곰곰히가 맞아요. 곰곰이가 맞아요. 곰곰이가 맞죠? 곰두 마리니까 곰곰이. 죄송합니다. 곰두 마리, 곰곰이, 곰두 마리다. 이. 곰곰이예요. 이. 곰곰이 생각하다. 그러면 little이니까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라면 이게 my have pp거든요. my have pp 조동사 have pp니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생각을 안한 거야. 그러니까 막 살은 거야. 생각 없이 산 거야.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my own talk, my own talk. 이것도 이제 dn이잖아요. 이게 토크가 dn이죠. 말하다잖아요. 이게 ss. my가 ss고요. my가 ss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직접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no better than theirs.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더라. 걔네들만 입에 걸레 물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그렇더라. 그런 얘기죠. 그걸 근데 못 깨달았어. 과거에. 깨달았다면 가정법 과거를 안 썼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안 썼겠죠. Might have reminded는 뭐냐? 이거는 안한 거죠. 과거에. 곰곰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했더라면 내가 하는 말이나 걔네들이 하는 말이나 다 50보 100보인데 도찐 개찐인데 그거를 모르고 살았다 이런 얘기죠.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by Samsung Electronic Research Institute, 삼성경제연구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the average white collar worker는 사무직 직원들, 사무직 직원 평균, 평균 아니 보통 사무직 직원은요 대개 is eased out just before his 54th birthday. 이게 나이를 특정할 때요. 이렇게 생일을 끌어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나이를 그냥 his 뭐 fifth age 뭐 fifth year old age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54 years old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그냥 birthday. 54th birthday. 이런 식으로 생일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54번째 생일, 54번째 생일을 맞기 직전에, 이제 eased out은 move or pass slowly or easily, slowly 아주 조용히, 그러니까 서서히, 퇴직을 당하더라. 소리소문 없이 퇴직을 당하더라. 조용히, 천천히, 이제 퇴직을 당하더라. 조용히 나가더라. 천천히 나가더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서베이가 일단 DN, 서베이. 서베이인데 이거는 이제 조사하다죠. 조사하다 누가 SS는 무조건 바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바이. 누가 조사했나요?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했죠.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according to 따르면
따르면 평균 화이트 사무직 직원은 평균적으로 54세가 되기 전에 퇴직을 당하더라. is the out이니까요. 수동이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잘린다는 얘긴데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죠. 수동이니까 is the out. 퇴직을 당하더라. 명퇴를 당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Civilization is a product of adversity. of 다음에 adversity니까 adversity는 dn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거는 이제 ss냐 os냐 이걸로 나뉘는 거예요. dn은 product가 되겠죠. product는 어디서 왔습니까? produce에서 왔죠. 이거는 생산하다잖아요. 생산하다는 뭡니까? 만들다는 얘기죠. 만들다. 무엇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역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역경이 만든다. 그러니까요. 역경이 만드는 것. 역경이 만든 것. 그러니까 이거는 SS. SS는 오브가 되겠죠. 역경이 만든 겁니다. Adversity가 만든 거예요. 문명은 역경이 만든 것이다. 끝. 예, 어렵지 않죠, 이거는. 예, 오늘 하는 거는 뭐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Came face to face. 야. 예, 부딪혔다는 얘기인데요. Street corner. 길 모퉁이에서 부딪혔네요. 길 모퉁이에서 만났어요. In my neighborhood, 동네. 동네 길 모퉁이에서 만났는데, I was struck. 놀랐다. By a change. 여기서 뒤에는 change. 변하다. 누가? SS. SS는 인이죠. 그가 변했다. 그가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죠? 어렵지 않죠? But we had been in the United States. We had been in the United States. 아, 우리가 이제 미국에 도착했어요. 이제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only a few days before A before B가 뭐라 그랬죠? A before B. A before B. A before B는요, A 하고 나서 B. A 하고 나서 B.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 뒤에, 예. 그래서 came home to가 수건데 이거는 여기서는 몰라도 되는 거죠. 왜냐? 주어 시그널이 to라는 걸 알면 아버지가 깨달았다. 이걸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얼마든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뭐를? They had brought their children. 아, 그들이 자녀를 어디로 데려왔구나. 어디로 데려왔구나. 데려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치의 땅. 미국에 왔는데 며칠 뒤에 only a few니까 한 2, 3일? 아 진짜 며칠 안 돼서 깨달은 거예요. 확 깨달았다. 내가 올 곳이 아니다. 여기 올 곳이 아닌데 애들을 잘못 데리고 갔다. 아, 깨달은 거죠. 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사치의 땅으로 애들이 펑펑 썼나? 그 다음에 갈게요. There was no one in sight but a girl of a About 12. 여기서 no와 but은 이중 부정입니다. 이게 except의 의미거든요. 무엇을 제외한다는 얘기니까 except니까 이게 속어법으로 속어를 시켜가지고요. 수학처럼 이렇게 속어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둘다 없애는 거, 둘 다.
부정어 두 개를 없애버리면 의미 파악하기가 쉽죠. 여기서 뒤에는요, 뒤에는 사이트. 뒤에는 사이트, 보이다, 보이다, 보다, 보이다. 근데 was니까 보였다, 보였다. 그럼 누가 보였습니까? Girl of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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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of about 12. 12살로 보이는,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 여자아이 만 보였다는 얘기죠. 12살, 12살 정도, 12살배기로 보이는 여자애만 보였다가 되겠습니다. 여자애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여자애만 보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The great inventions of Thomas A. Edison were the fruit of long and painstaking efforts. 뒤에는 inventions, invention. 먼저 invention s 붙이면 가산명사니까 이건 발명품이 되는 거예요. 발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명한 것, 발명한 것 이렇게 하면 되지. 발명하다, 발명하다에서 왔으니까 누가, 누가 SS, SS는 오브가 되겠죠. 에디슨이 발명한 것들은 fruit, 결실이다. of long and painstaking, 고된 노력. 장기간의 고된 노력이 가져다 준 결실이다. 노력이 가져다 준 결실이다. 노력의 결실이다. 이런 얘기죠. 쉽죠? 예. 그 다음에요. We live in a kind of world.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 In which? There is no possibility. 아까 이게 이중부정인데 no하고 without 이중부정이니까 속어법. 속어. 속어. without에서 out이 속어. 아, 부정어. 부정어니까 속어. 속어해 주면 여기서 뒤에는 뭡니까? 뒤엔. 뒤에는요. 뒤에는 어디서 이게 파생명사를 찾으라는 얘긴데 possibility죠, possibility. 가능하다. 가능하다. 뭐가 가능합니까? 질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SS는요, 주어 시그널은 오브가 되겠어요. 질서. 질서가 가능하다. 뭐 해서 질서가 가능해요? DN이 또 나오죠, DN. DN은 concern. concern이 이제 관심을 갖다잖아. 관심을 갖다, 뭐 주의하다, 걱정하다, 관심을 갖다, 주의하다. 어디에 주의해야만, 어디에 주의, 누구, 무엇을, OS. OS, 무엇을, for. 렉이 아니라 for. 남의 권리, 타인의 권리죠. 타인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만 질서가 가능하다.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 뭐뭐 없이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타인의 권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질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뭐 직역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hey tend to exert more effort because there is more at stake for him or her personally. exert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거죠. 왜냐? effort잖아요, effort. effort는 노력이죠, 노력. dn이죠, dn. dn은 effort. dn은 effort, 노력하다, 노력하다, 노력하다. 노력하다. tend to는요, be likely to래요. tend to는
노력할 가능성이 높, 노력할 공산이 크다. 그들은 노력할 공산이 크다. 왜? Why? More at stake. At stake. At stake. At stake는 무언가를 잃거나 얻는다는 얘기야. 무엇을 잃는다거나 얻는다는 거나. 뭐 이해득실이다. 이해득실이 걸려있다. 이해가 걸려있다. 뭔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뭐 한몫 챙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죠. 얻거나 잃는 게더 많기 때문에 여기도 써놨죠. More가 있으니까 More at stake니까 More at stake니까 얻거나 잃는 게더 많기 때문에 얻거나 잃는 게더 많으면 더 많이 노력하겠죠. 오징어 게임이 456억이 아니라 단돈 한만 원, 만 원이다 그러면 노력을 안 하는데, 뭐, 456억이다 그러면 더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갑니다. With Kate's question, question이 the end. 이게 the end이죠. 그러면 여기 question의 apostrophe s는, 이 apostrophe s는 뭡니까? SS가 되는 거죠. SS. 주어 시그널이 되는 거죠. 주어 시그널. 그러면 누가? 케이트가 물었다. with를 살리면 케이트가 묻자. 수지는요. 수지는 콜더 해서 콜더. 차가워졌어. 쌀쌀맞게 굴었어. 더 쌀쌀맞아졌어. 더 쌀쌀맞게 굴었어. And said,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It was Kate's responsibility. 야, 이거는 케이트의 책임이. 케이트가 책임을 졌었어야 했어. 케이트가 책임을 져야 돼. 케이트는 뭐할 의무가 있다. 뭐할 책임이 있어. responsibility 뒤에는요. 뒤에는 글자 크기 좀 키울게요. 뒤에는 responsibility. 뒤에는 responsibility. 뒤에는 responsibility. 이게 어디서 왔어요? responsible에서 왔죠. 책임이 있다. 누가? SS. 누가? 누가 책임 있냐? 케이트가 책임 있다. 케이트. apostrophe s가 SS죠. 요 apostrophe s가 요 apostrophe s가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 케이트가. 케이트가 좀 줄일게요. 너무 크다. 케이트가 책임 있다. 케이트의 책임이다. 케이트가 책임 있다. 뭐할 책임? 문제를 픽스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직장 상사와 잘 어울려야 할 책임. 이 있다. 직장 상사와 잘 어울려야 할 책임이 있다. Get along with는 마찰 없이 원만하게 잘 지내는 거죠. 이게 조금 이해가 가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케이트가 뭐라고 물었는데 수지가 쌀쌀맞게 말했다. 여기서 그냥 said는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라 쏘아 붙였다, 뭐, 받아쳤다. 쌀쌀맞게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케이트가 잘못한 거야. 케이트가, 이건 처리해야 되고, 이거는 상사하고 잘 지내는 거는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고, 케이트 본인 책임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